오! 니책 게이득? 와 진짜 넌, 피다. 넌 와, 진짜 넌 피다. 진짜 피다 이렇게. 와 너 진짜 피다. 흥미로운데? 어느 날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났다. 당신 앞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? B. 오. 갑벽한 능력과 커리어를 가진 근데 똘끼가 있는. 일단 저부터가 저도 그 똘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저런 분이라면 되게 재미있겠다. 저도 그 갑벽한 능력과 커리어에 똘끼가 더해지면 이게 매력으로 뭔가 포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핸섬과 인텔리전스를 갖췄는데 찌질함이 있다? 이게 가장 참을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은? A. 오. 말꼬투리 잡고 뒤끝 부리기. 차라리 그냥 말로 때리는 팩트 폭격기가 나은 것 같아요. 어쨌든 B는 폭격이지만 팩트잖아요. 논리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당장 들을 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저 말이 또 틀린 건 아니네? 라고 될 것 같거든요. 근데 논리 없이 말꼬투리를 잡고 뒤끝을 부린다? 더 답답하고 답답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다. 날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은? 저는 무조건 B요. 나는 무조건 B. 왁자지껄 우리 집에서 열린 홈파티.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A,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일은 힘들게 내가 집에 계산할 수 있어. 그렇지. 내가 쌓아놓은 집안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집에 가는 동안에 생각을 한다고. 아 집안일이 쌓였으니까 일단 이게 먼저 이게 오늘 할 수 있는 것인가 내일 할 수 있는 것인가. 그치?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서 홈파티가 열려있다? 난 초대한 적도 없는데 약간 생각하기 힘들다. 이거는 좀 아찔하다. 네, 아찔해. 일단 문을 다 안 열 것 같아요. 소리가 안에서 막 들리면 빼꼼 열어서 보고 조용히 닫고 저는 그냥 호텔 가서 혼자 살게. 난 그것도 싫은데. 어쨌든 청소해야 되잖아 거기. 자기들끼리. 저는 그냥 청소기 돌릴 거예요. 그분들이 그 친구들이 밟고 지나가는 곳을 그냥 천천히 밀 거예요. 아 무언으로 빨리 나가라는. 네, 그냥 다 밀고 다닐 거예요. 완벽한 이별을 앞둔 30일 전 갑자기 사고가 났다. 앞불사 동반 기억 상실? 이때 당신은 행동하다. 오! 리셋 게이득? 과거는 과거, 새 인생 살아야지. 돌아오면은 돌아오는 대로 냅둘 것 같고 기억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너무 집착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내가 찾는다고 노력한다고 이제 찾아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인생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. 사실 내가 지금 기억을 다 잃어서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. 사라진 기억 함께 있다면 더 빨리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? 기억을 찾기 위해 X와 같이 살아야 한다면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같이 있다가 무슨 일이 날 줄 알고. 엄청 자주 만날 거는 같거든요. 기억을 잃은 상태면 사실 내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일 것 같거든요. 근데 모르는 사람까지 하나 얹어진다? 쉽지 않을 것 같아. 그래, 서로 좋아했다는 사이라는데 같이 있다 보면 뭐라도 기억나겠지. 저는 사실 기억이 나겠지라는 느낌으로 같이 지낸다기보다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 모든 게 재미있지. 그렇게 지내보는 게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영화에서도 저런 선택을 한다. 처음에 딱 그 얘기 듣고. 그러네.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억을 찾아야 한다. 이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? 순서대로 하는 거 어때요? BAC 이렇게 저는 갈게요. 나랑 진짜 다르다. 진짜? CBA 정도? 아? CBA? 그러니까 난 이런 거지. C에서 어떻게 사고의 흐름이 B로 가지? 봐봐. 모르겠다. 이따 보면 알아서 돌아오겠지. 가만있어 봐.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핸드폰 봐. 핸드폰을 봐.
참, 와, 큰일 났는데? 하고 이제 가족, 뭐 친구한테 물어봐. 이제 가는 거지.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. 저는 일단 처음에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내 기록들을 조금 볼 것 같고, 아,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구나,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해요. 그 다음에 주변에서 또 얘기를 막 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럼 듣고 혼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. 어,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사람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고 난 이렇게 미안해. 그래도 기억이 안 돌아오면 아, 그래 모르겠다. 이따 보면 알아서 돌아오겠지. 아, 그렇지. 이것도 좀 설득력이 있는 이제 좀 순서죠. 돌아오라는 기억은 돌아오지 않고 이때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? 아, 야, 이거는 똑같을 뭐, 것 같아요. 어, 항상 같이 촬영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얘기 나눠보고 하면은 B 문항처럼 집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 보내기가 에, 아, 너무 필수인 사람들. 네,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아이끼리 있으면 물론 편해요. 이가 있으면 또 에너지를 얻을 때가 있어요. 근데 혼자 있을 때만 채워진 에너지가 있어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진짜 많이 알게 됐다 이제, 그지? 이 정도는 나는 원래 알고 있었지. 원래 알고 있었어. 그냥 촬영이니까 얘기하는 거야. 기억을 찾지 못한 채 이별을 하기로 한 30일이 어느새 지났다. 당신의 선택은? 기억을 잃은 채로 같이 보낸 이 30일이 어땠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. 그 30일이 나쁘지 않았다. 그러면은 우리 좀 보류할까? 좀 서로도 알아가 볼까? 이렇게 될 것 같아. 저는 그냥 무효화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아, 그 이별하기로 한 사실 자체도 무효가 됐다. 어차피 기억 못하잖아요.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 이대로 한번 만나보자 계속.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. 제대로 터지는 재밌는 영화가 나왔대. 예매해야 하는데 나는? 재밌는 영화는 같이 봐야지. 취향 맞는 친구와 깔깔거리면서 보기. 만약에 집에서 보는 거면 혼자 보는 게 좋은데 극장 가서 보는 거면 저는 같이 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. 집에서도 혼자 보고 극장 가는 것도 보통 혼자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저는 영화 볼 때 나는 A. 안 먹는다. 오. 필수까지는 아닌데 자주 먹는다. 네. 오. 카라멜 팝콘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영화 소리가 내 귀를 잘 안 들어오잖아. 그냥 바스삭 바스삭 사는 소리 때문에. 그 타이밍 잘 맞추면 되는데.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나왔다. 그 후에 나는 그 혼자 기록하는 어플이 있어요. 오. 아. 네, 본 영화에 대해서. 이 그 리뷰를 남긴다는 게 쓴다는 게 네. 약간 소감문을 적는 그거에 가깝죠. 우와. 오, 멋있다. 네. 그러면 되게 멋있다. 네.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. 그럴 때 나는 A. 예매 오픈 기다렸다가 바로 예매. 오, 진짜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가서 영화 표를 사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저도. 다 뭐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그냥 인터넷 사이트로 그냥 예매를 그쵸.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전 극피. 저도 극피. 저는 헐렁한 제이입니다. 알람 맞춰놔야지.